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여기에 이제 직원 많이 안 써도 되고요. 또이 지점, 점포, 요 개수를 상당히 좀 줄일 수도 있습니다. 기계가 더 잘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. 그렇지만은 기계는 사람처럼 그 순간의 변수를 직접 인지해서 해결하지는 못해요. 이게 이제 판단의 영역 같은 것까지 기계가 진짜 다 대신할 수 있을까? 이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. 왜냐면은 기계는 자체적으로 뭐 생각하는 힘을 키운다고는 하지만은 인간의 이런 감각이나 정서 같은 것까지를 그걸 대신해 주기는 어렵다는 거지. 적어도 아직은 디지털이 사람을 다 대체하지 못한다.